여기는 지하철역 아니고요. 신기한 걸 발견해서. 밑에는 바 같은 느낌이고 위에는 콘이네요. 이걸 먹어야겠다. 어, 나왔다. 헐, 콜라프만 합니다. 쓰레기는 여기다. 콜라프만한 아이스크림.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 프랭크 맛을 골랐는데 맛있구나. 이런 게 지하철에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. 저희가 묵을 숙소는 이키다네 하우스입니다. 외관은 일본풍이네요. 오늘도 어김없이 캡슐 호텔로 가보게 됐는데요. 일단 방 구조는 똑같습니다.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방 안에 거울이 있고요. 여기는 USB 포트가 없네요. 코드는 두 개고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가 있네요. 점점 어두워지고 밝아지고. 복도를 지나면 온센이라고 써있지만 센토 형식의 목욕탕이 있습니다. 이 목욕탕은 냄새가 히노키탕에 갔을 때 딱 나는 냄새가 나고, 이 목욕탕은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항상 샤워를 할 때는 문을 꼭 잠그고, 그리고 화장실. 사람이 있네요. 샤워실. 샤워실은 어제 갔던 곳이랑 크기는 똑같습니다. 하지만 한계라는 점. 저희가 묵고 있는 방입니다.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 있습니다. 세면대도 있습니다.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옷도 젖고 그리고 가방도 다 젖었습니다. 내일 태풍이 북상한다고 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비 쫄딱 맞은 생쥐꼴이 되는 게 아닌지. 일단은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자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